체크 체크.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깊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해줘 봐봐. 아, 네. 저희가 오늘 스탠드 유나이티드라는 일본 밴드와 메이크 맨션 오프사이트 그리고 오라이 해브 이 세 밴드가 투어를 도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 함께하게 됐습니다. 메이크 맨션 오프사이트는 진짜 저희도 꼬꼬마 시절에 일본 처음 갔을 때 저희를 함께 같이 공연도 해주고 함께 서로 이제 하드코어라는 게 정말 월드와이드라는 걸 알게 해준 첫 밴드들이었고요. 스탠드 유나이티드는 뭐 예전에 인사이드 때도 한국에 왔지만 계속 지금 현 시대의 하드코어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한국과 일본에서 다 같이 날아갔다는 이 소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건이가 통역을 아리고타 고자이마스. 앞으로 와주시고요.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물마 안 들어도 되니까 앞으로 와주시고요. This next song goes out to stay united.
그리고 이 투어를 있게 만들어준 오라이에브에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세요. 아, 오라이브라는 대한민국 하드코어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하드코어 씬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는 오라이에브라는 밴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신념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지역 감정 나누는 건 아니지만 부산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우뚝 서서 하드코어 씬을 이끌고 경기도라 그랬나? 죄송합니다. 말하면서도 이상했는데 네, 경상도 지역에서 여기 경상도에서도 지금 살고 있고요. 어쨌든 오라이에브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This is what I do! This is what I care! This is what we believe! 오늘 진짜 어제부터 비가 너무 와서 사람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아, 저희는 아무도 안 오는 공연도 가끔씩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 되게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반응해 주셔서 좋고요. 오늘 터프아워의 새로운 라인업 공연을 처음으로 봤어요. 네, 그냥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7, 올해가 2016 marks 17th anniversary of this band. 저희 7년째인데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런 멋진 새로운 밴드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공연 보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희에게 모티베이션, 자극을 준 터프아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희연이는 여자친구 때문에 간 것 같지만 저희 유일하게 남은 베이스에게, 준영이에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도 짧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어, 다음 노래는 지금 원래 송창근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 함께는 못하지만 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노래입니다. Our Generation 노래고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Our Generation 이러면서 따라 부르시면 되고요. 뒤에 가사가 사실은 제가 그 2호선 집에 가서 타고 가다가 그때쯤에 이제 가사를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찾다가 어, 그때 돈키호테 있잖아요. 그 돈키호테 뮤지컬을 홍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돈키호테 뮤지컬 하나가 이제 검색해 보고 있다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이런 미친 세상에서 꿈을 꾸지 않는 것만이 꿈을 꾸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저는 그걸 보고 지금 이 사회 현상에서 저희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점점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지금 여기 스컹크의 Stand United Make Mansion of Sun All I Have The Geeks Top 4 Hour. 이 다음 노래는 스테이트먼트라는 저희 그 새로 나왔던 앨범의 첫 곡인데 그 앞에 이 저희 노래 나오기 전에 막 이렇게 막 훅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그게 뭘 모르시겠지만 그 배트맨 OST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랑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아니구나. 다크나이트랑 맨 마지막에 뭐였지? 배트맨 뭐였지? 아, 배트맨 라이즈 그 뒤에 있는 거 뺏겨가지고 제가 두 개 섞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주할 노래는 신시티에는 나온 노래, 신시티에 나오는 거기 단어를 떼서 저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What's time for? 자,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소리 들어주세요! 소리 들어주세요! 그리고 흔들어주세요!
네, 저희 앞으로 좀 더 와주세요. 앞으로 좀 와주시고요. 그 저희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머더그라운드라는 밴드가 오는데 머더그라운드 내한도 오고 그리고 한국에 또 다른 여기에 또 베이스가 있네요. 역시 베이스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안 왔는데 베이스 혼자 왔어. 노쉘타라는 밴드가 정말 한국에 멋있는 하드코어 펑크 밴드 노쉘타가 앨범을 발매합니다. EP를 발매하는데 어디서 하지? 샤프? 클럽 샤프에서 다음 주 일요일에 하니까 다 오시고요. There's an amazing new hardcore punk band called No Shelter. They're full of anger and hatred, but they are all fucking awesome. And they're releasing a new EP next Sunday at a club called Sharp. So please, please do yourself a favor and come to their show. And we're also playing a little extra. 그리고 체드버거라는 멋진 한국에 있었던 밴드 리유니언 공연에도 저희가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Whatever That Means랑 지금 투어 돌고 있는 Full Garage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들 앨범 보면 보였는데 저희도 공연할 거고요. 공연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투는 아니지, 아직 아니지. 아 그리고 9월 초에 9월 3일, 4일에 ACDC라는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정말 멋진 하드코어 펑크 밴드 오는데 거기 또 기스가 같이 투어를 돕니다. 정말 공연들이 많이 잡혀 있고요. 사실 다 바빠 죽겠는데 공연이 너무 많아서 밴드의 본연의 업무인 신곡 쓰는 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7곡 정도 썼고요. 6곡, 7곡 정도 썼고 올 하반기에 새 앨범 나옵니다. We got a new album coming. 17 fucking years to celebrate the 18 fucking years. We're gonna release a new album later this year.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준 여러분들, Stand United 친구들, Make Mention of Side 친구들, 혼토니, 아리가토자이마스, 유스케, Thank you, 아리가토자이마스, 도보나치. We believe in hardcore because it stands for something. And it brings people together. This is the evidence of how awesome, how profound hardcore music is. This next song goes out to every single person in this room who believes in hardcore punk music. The power, the message, every time we fall. Fucking lost!
Let's go!